조직 검사, 그 주말에도 하시나요? 주말엔 안 합니다. 검사하는 데는 며칠이나? 최소 일주일 정도? 그럼 안 되는데. 뭐가요? 그럼 저 못해요. 조직 검사를요? 연차 며칠 써가지고 일주일이나 휴가 못 내요. 아니, 지금 휴가가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은 휴가를 못 내요. 그럼 하지 맙시다, 검사. 수술하면 1년 삽니다. 안 하면 3, 4개월 정도. 그 1년도 정상적으로는 살수 없을 겁니다. 편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 자체도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해요? 네. 죽어요? 그렇구나. 워낙 젊고 지금도 병증 크게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기대할 만해요. 네, 작가님. 아, 아니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정승준 선생님. 예, 앞으로 의사로서 말씀드릴 거니까 환자로서 각오하시고요. 와, 무섭다. 의사로서의 작가님. 거짓말. 무서웠으면 진작에 왔겠지.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잘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병증의 하나예요. 아, 병증. 아, 맞다. 사과 좋아하세요? 오는 길에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예비 신부님이랑 나눠 드세요. 요 앞에 할머니가 사과를 파시던데 자전거가 지나가다 휙 바구니로 엎어가지고. 아, 이거는 엎은 사과 아니에요.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엎은 거는? 이거.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